1987년 3월 26일에 나이키를 대표하는 러닝슈즈 라인인 에어맥스가 탄생했습니다. 에어백을 장착한 최초의 신발로 수석 디자이너 팅커 해필드가 내부가 보이게 디자인된 파리 퐁피도 센터에서 영감을 얻고 신발 밑창을 뚫어 에어가 보이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어맥스 1이죠. 그 이후 에어맥스 90, 93, 95, 97, 베이퍼맥스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었고 이제는 러닝슈즈라기보단 패션 아이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매년 3월 26일에 에어맥스의 탄생을 기념하는데 신주쿠에서 약 일주일간 진행 중인 이 옥의 광고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죠. 빨간색 나이키 박스에서 시작해서 몽글몽글한 에어를 선보인 후 에어맥스 1과 곧 출시될 신상을 선보이는 이 광고는 고퀄의 3D 착시 효과와 더불어 귀여운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의 유명한 모션 디자이너 이구치 코타가 제작했죠. 이구치 코타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움직이는 스포츠 픽토그램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언어와 상관없이 올림픽 경기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으로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스포츠 픽토그램이 만들어졌었죠. 여기에 이구치 코타는 모션을 넣어서 더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키네틱 픽토그램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그는 도쿄올림픽 개막식 픽토그램 쇼의 연출도 맡았었는데 생각보다 지루하고 볼 게 없었던 개막식을 그나마 픽토그램 쇼가 기발하고 유쾌하게 살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1984년생인 이구치 코타는 대학 시절 기초 디자이너과 재학 중 디자인 회사를 설립해서 브랜딩과 디자인, 라이프 연출 등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뮤직비디오 및 옥외 광고용 모션 디자인 작업을 주로 진행했는데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의 사이트에 한번 방문하시면 참조할 만한 작품들이 많을 듯 합니다. 이처럼 모션 디자인 장인이 만든 이번 에어맥스 옥외 광고에는 귀여운 스토리텔링이 숨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누가 상자를 수거하는지 볼까요? 사실 신주쿠의 이 건물은 신주쿠 동쪽 출구의 고양이로 알려진 거대 옥외 광고로 유명합니다. 하루 18시간 동안 이 삼색 고양이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지켜보는데 코로나로 인해 우울해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기 위해 제작되었대요. 이구치 코타는 이것을 고려해서 마지막에 고양이 발을 등장시킴으로써 맥락적으로 연속성 있는 옥외 광고까지 해냈습니다. 제가 다시 각광받고 있는 광고 매체로 OOH, 즉 옥외 광고를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대부분의 광고들이 온라인 SNS로 집중되고 있고 메타버스라는 개념까지 등장했지만 옥외 광고는 이곳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현장감과 규모감을 전달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와 겹쳐 답답하게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며 최근 더 급부상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옥외 광고는 자랑스러운 국내 기업 디스트릭트가 제작한 것으로 이구치 코타가 브랜드 콜라보와 아기자기한 스토리텔링에 집중했다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축구장 2배 크기의 초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고래라는 이 작품은 그야말로 현장감과 규모감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발한 옥외 광고를 접하길 기대하며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